미스코리아 출신 1호 아나운서인 장은영의 러브스토리가 한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종편 방송에서는 외부집에서 주선된 만남과 술자리 등 연인 사이의 이야기를 다루었으며 이승연, 오현경, 김성령 등 미스코리아 출신의 이야기와 함께 이은숙 원장이 출연하여 미스코리아 대회의 난과 대의 이야기 등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1999년에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과의 로맨스가 전파되는 장면도 방송되었습니다. 장은영은 당시 27세 연상인 최원석 회장과 사랑에 빠져 큰 화제를 모았는데 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와 아나운서의 맡은 역할 등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이은숙 원장은 그 소문을 부인하며 장은영의 다리를 놓아달라는 중요한 깃발을 내리며 집을 가르쳤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소문이 낯설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이후 장은영에게 직접 물어보니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였지만 그녀와 최원석 회장이 처음 만난 것은 외국인들을 위해 통역을 주던 시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이훈숙 원장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어쩌다가 최원석 회장을 정말 남자다운 사람으로 칭찬하며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로써 장은영과 최원석 회장의 첫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며 이 스캔들은 단 보름 만에 대대적으로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원석 회장은 일상에서 남자다운 모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 11년 차에 이화경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자녀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가족 문제가 실전화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주기도 했습니다. 최원석 회장은 공식적으로 자식을 인정하지 않고 자식에게 유산을 비롯한 혜택을 주는 사람인가 가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화경과의 사랑은 11년 전과 1년 사이에는 장애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최원석 회장은 20대 때 여배우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결혼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작년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형이신 이창희 씨의 차남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또한 1962년에는 최원석 회장이 육체파 배우인 김혜정 씨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일주일 사이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자녀로는 일남일녀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장남은 2000년대 초반에 유명 여배우와의 연애설로 인해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그 후 제 딸은 박정피혁 철문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가 집안으로 시집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챔피언 최원석 회장은 70년대를 풍미한 다수 펄 시스터즈의 벤신 씨와 1976년에 두 번째 결혼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배인순 씨는 2003년 출간된 저서에서 최 전 회장과 결혼하기까지의 이야기와 수백억의 자료를 다루며 그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최원석 회장과 장은영의 결혼은 소설의 형식을 갖춘 서술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세 명의 아들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관계는 1998년 이후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최원석 회장은 KBS 아나운서 출신인 장은영 씨를 세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이때 두 사람 사이의 나이 차이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장은영 씨는 1996년 KBS에서 재직 중이었을 때 이나 건설주 최 행사를 진행하며 최원석 회장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장은영 씨는 혼자서도 딸을 직접 챙기는 등 뛰어난 편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편 그녀는 이원석 씨와의 혼인 이전에도 직접 사업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원석 씨는 신인 고구마 등을 대표하는 모핑우와 인터내셔널의 대표로 알려져 있으며 2008년에는 명품 브랜드인 문보안관 일벌의 씨를 직수입하여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주요 백화점에서도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원석 회장과 장은영의 러브스토리는 20살의 소개팅으로 시작되었으나 연락이 끊겼다가 20년 만에 우연한 만남으로 다시 연인이 되는 이야기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장은영의 남편이 최원석 회장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최원석 회장이 그녀를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미운 남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2010년에 극비리의 언약식으로 결혼하고 이후 2011년에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들의 결혼은 장의 형이인 이인 16개월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은영과 최원석 회장의 결혼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KBS 아나운서 출신인 장은영 씨와 최원석 회장 사이의 관계는 유의미한 자료와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의 해명을 통해 공식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KBS ETV의 연예가 중계 프로그램은 이들의 결혼식을 집중 모두 했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에 따르면 장은영 씨와 최원석 회장은 이혼 소송을 경험한 바 있으며 이들은 협의를 통해 결혼에 이르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혼 절차를 거친 뒤 장은영 씨와 최원석 회장은 숙려 기간을 거쳐 결혼에 이르렀으며 사전에 심사 없이 이혼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해명이 있었습니다. 최원석 회장과 장은영 아나운서의 결혼은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편안함을 주고받으려는 의도에서 성립된 것이라 설명되었습니다. 이들의 결혼은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고 밝혀졌으며 최원석 회장의 여성 편력과 자녀 문제는 이후에 점차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예가 중계 프로그램에 따르면 최원석 회장은 자신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고통을 겪어 힘들어했으며 이는 자녀들이 최원석 회장을 큰 세움으로 보고 작은 사람으로서 피해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원석 회장은 지금의 아내로서도 개인과 엄마로서도 힘들어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유롭게 지내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은영 아나운서는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과의 결혼을 통해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으며 그와의 결혼은 1999년에 비밀리에 이루어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장은영 아나운서와 최원석 전 회장은 27살이나 나이 차이가 있어 파장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2010년에 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원석 전 회장은 장은영 아나운서를 만난 뒤에는 백의 김 회장과 펄 시스터즈의 멤버 베인 등 여러 여성들과 연애나 결혼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재벌 가문과 젊은 아나운서의 러브스토리는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최원석 회장과 장은영 아나운서의 결혼은 11년의 기간이 지난 후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혼 후에도 둘 각자가 다시 결혼한 소식이 들려와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장은영은 임신 6개월째인 상태에서 다시 결혼하는 것이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새 남편은 이전에 20센트 소개팅을 통해 처음 만난 사람으로 운명의 꼬임으로 인해 경험을 가지지 못한 채 다시 만나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장은영의 인생은 챔피언의 수설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지요. 그래서 SBS 새 아침 드라마인 어린 안내서 장면과 최원석을 모티브로 한 이야기가 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SBS 새 아침 드라마인 어린 안는 장은영과 최원석 회장을 모티브로 한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드라마 관계자는 특정인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으며 언론도 이와 관련하여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내 스토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과연 007 장신영의 이야기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SBS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장은영의 과거를 이용하여 스토리를 구성했다고 언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 어린아내 내용은 극중 폐마크 직원인 장신영이 연인과 헤어진 후 어려운 형편 때문에 나이가 많은 남사와 결혼한 뒤 다시 연인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일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스토리나 내용은 방영 전에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드라마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장은영 아나운서와 최원석 회장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안 드라마는 이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라마가 방영되면 시청자들은 장은영의 경험과 그녀가 겪은 어려움을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SBS는 어린 안들 통해 장은영이 받게 될 이목과 관심에 대해서 고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드라마가 실제 이야기를 그대로 묘사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는 드라마의 제작 방향과 스토리의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은영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그의 결혼과 개인적인 선택에는 그녀 자신의 의지와 성장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와 결단력을 갖춘 장은영의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안 드라마는 그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묘사하고 시청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작품일 것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